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초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PER이 1에서 2배대로 떨어진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 2년 영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해당 회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PER이 정말 현저하게 낮아진 저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 지금 투자해도 될지 그 이유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넘치는 종목들이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 선택해야 될지도 너무 막막하고 네. 많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개막을 했죠. 네. 근데 삼성전자 생각보다 상당히 잘 버텼고요. LG전자도 잘 버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뭐 자동차 섹터도 지금 2분기 어닝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러한 좀 성장주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저평가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지주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PER이 뭐 한 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 들어간 좀 섹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주사 같은 경우 뭐 만년 저평가 좀 종목이죠. 뭐 특히 이제 풍산 홀딩스라든지 뭐 세아제강 지주 뭐 영업용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두 배도 안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저평가로 지금 구간에 들어섰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증시에 좀 파고를 치고 있는지는 상당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가치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기 방어주까지 모든 섹터들이 다 지금 저평가 구간에 좀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온다면 경기 방어주들은 사실 좀 펀디멘탈이 최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이 좀 기회지는, 그래서 오히려 다 지금 모든 섹터들이 싸졌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좀 들어서면서 지금 가장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히 현대차 그룹이죠. 지금 노사분규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제가 볼 때는 해결을 하고 실적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내 어떤 전기 전용차 지금 전용 공장까지 짓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확실히 좀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확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락을 맞았었습니다만,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좀 시간에서 상당히 2분기 어닝을 좀 보여줬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반도체, 상당히 지금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머리가 아플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어닝 시즌 하면 대기업들이 먼저 좀 발표를 하고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좀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한 8월 정도쯤에 좀 실적을 발표할 것을 보고 있는데, 테크윙이 상당히 빠르게 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1분기에 P3에 좀 입고를 해야 하는 어떤 장비들이 좀 이연이 되면서 2분기에 좀 잡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1분기에 살짝 실적들이 좀 미스가 났는데 2분기는 좀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선별적인 어떤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가치주라든지 경기 방어주 상당히 싸진 부분 맞습니다. 특히 뭐 지주사 같은 경우 상당히 싸졌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장이 귀해진 시기에는 오히려 가치 싸진 성장주에 대한 어떤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성장주라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을 통한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뭐 전체 PER 유가증권 시장이 12배가 넘었었는데 10배 초반으로 지금 떨어졌으니까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 PER 성장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엔 실적에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철강, 화학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코스피 상승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피크아웃 논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의 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든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정고점을 좀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경기 방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민감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PER이 지금 7배 미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도체 투톱 중 하나인데 어떻게 네. 좀 바라보시는지.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대형주긴 합니다만 뭐 중소형주처럼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포먼스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 네. 쪽에서 상당히 지금 뭐 겨울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충분히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체크해봤는데요.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이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